여는 사투리라는 게 뭔지 알지? 사투리. 네. 어? 나도 사투리 알아요. 어? 하영이 이거 사투리 알아? 응. 왜 그래? 이게 서울 말이면 어? 네. 와 그래 너! 이런 게 사투리잖아. 네. 제주도 지역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어. 아빠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 맞춰볼래? 네. 아방. 아빠. 우와, 아방 알았어, 연우? 네. 우와. 아빠, 아방 알아요, 아방. 하영이도 알아? 우와,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연우야, 어멍. 엄마. 우와. 역시 똑똑해. 그다음에, 아 이건 어렵다. 뭔데요? 혼자 없어, 얘. 어서 오세요. 우와. 우와. 어떻게 알아, 연우? 어? 어서 오세요. 연우야 어떻게 알았어? 책에서 봤어요. 책에서? 나도 책에서 봤는데. 자, 오라방. 오빠. 오! 오! 대단해. 눈치도 빨라. 네. 어? 내가 맞출게. 내가 맞출게. 아, 그래. 이번에는 하영이가 맞춰봐. 하영 먹어. 하영 먹어. 하영 먹어? 아니, 아빠 그게 어디서. 제주도 말로 뭐예요? 하영이라는 게 연우야, 제주도에서는 많이란 뜻이야, 많이. 그래서 너는 제주도 오면 도많이가 되는 거야, 도많이. 어? 하영이랑 너무 어울리는 말인데요? 하영 먹어. 와, 하영이 하영 먹어. 하영이 하영 먹어. 하영아, 하영 먹어. 아빠, 우리 어디 가요? 우리 연우가 좋아하는 과일. 네. 귤. 우리가 그 귤 농장에 가서 직접 귤을 따볼 거야. 거예요? 그렇지. 아, 귤 따기 체험해야죠. 가야죠.